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종합지수가 이틀 연속 강하게 비관 속에서 반등하죠. 아, 너무나 강한 패닉에 빠지면 삼원금천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 약기 속에서 강기 나온다. 이거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삼원금천력. 약기 속에 강기 나온다. 오르기가 극에 달하면 극에서 약기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 전부 사람들이 비관적이면 거기 주식을 강력히 사셔야 되고요. 사람들이 전부 긍정적이고 내 마음도 따뜻하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친구에게 술을 사준다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질린 걸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거래소 강한 반등. 일단 단기 상승해서 하루 이틀 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종목보다 아직 덜 출발한 종목들에서 여러분 관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강력한 힘이 약하죠. 어제는 올라오지 못하고 오늘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힘은 제가 보기엔 거래소가 좋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한 점수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이런 양선이 많이 나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종합지수에서도 보면 어때요? 양선이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선이 많이 나오면 조정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양선 4개 나오니까 세게 조정 나왔죠. 양선이 많이 나올 때는 좀 가까이, 특히 종목에서 봐야 됩니다. 종목에서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게 너무나 시세가 많이 난 제약바이오에서 보면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도 월봉이 너무나 많이 상승했잖아요. 더 가요? 여기 펀드메이저들 입장을 생각해 줘야 하잖아요. 2,500원대에 있는 종목이 지금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펀드메이저가 이거 살까요? 안 사요. 딴거 하죠. 왜 이걸 해요? 너무 뉴스가 많이 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많다면,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인기 없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들이 보면은, 2012년에 보면은 얼마나 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개도 안 물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2012년에 한일리와 있죠? 그 이제 이름 바꿔 서현이 됐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2012년입니다. 여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그 다음에 2012년에 보면은, 기아차가 얼마나 이뻤습니까? 자동차주와 그 부품들이. 지금 보면 이게 제약주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쁜 모습이 나오고 시세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심해. 너무나 이격이 많이 나고, 못 가고 옆으로 기는 종목들. 만약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월봉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지난번에 많이 갔던 종목들 중에서 SL 같은 거 그랬죠? 예, 많이 가고 못 가니까 지금까지 쉬잖아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여러분이 조심하고, 새롭게 출발할 종목들, 새 주도주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합지수와 중소형 주들 보면, 예를 들어서 니노공업, 이런 거 지금 상당히 많이 갔죠? 보면 2011년부터요, 종합지수가 여기 조정 들어올 때 코스닥이 여기 간 거잖아요. 그럼 시세 많이 난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월봉상 저점 깨고 있죠? 위험한 겁니다. 그럼 2012년에 가서 보면 2012년 주도주들은 지금 여기서 꺾여가지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세라는 게 마냥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고 나면 큰 손들이 이익이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차익의 욕구라는 거예요. 차익 욕구. 그래서 이격 많이 난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 주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언제나 장에 이런 큰 패닉이 올 때, 지금같이 전 세계가 폭락하고 나면요, 언제나 위험한 거죠. 예.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K탑 30 같은 거를 제가 드렸는데, K탑 30 보면은, 어때요? 방송 나가서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LG전자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죠? 예. 많이 올라왔네요. LG전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예. 잘 나왔죠? 종목을 너무나 지금은 바이오나 중소형주에 취해 있는데 생각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장이 지금 너무나 추웠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단기에 이틀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금 하루 이틀 쉬세요. 주말 되면 또 눌러주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새 주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일요일마다 열리는 무료 방송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죠. 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보세요. 유튜브. 유튜브나 이제 유튜브는 한 30분밖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유튜브는 30분. 88TV는 어때요? 88TV는 종목 추천까지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88TV에서 보는 게 88TV는 간단해요. .co.kr 여기는 그 부자빠 주식학교 강의실이죠. 인터넷 강의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장된 저작물을 한꺼번에 좋은 영상과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시황을 좀 어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해봤더니 사람들이 전부 개별 종목 잡고 고생하고 신용 쓰고 수탁 넣고 선물 옵션으로 고생하는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남의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저 위에 순이 엄마한테 그냥 판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요. 하여튼 급등주를 좋아하거나 상한가를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상을 보여주고 나면요 반드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손들이 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만화를 보면 떡밥이죠. 개미들이 오면 그물로 탁 뜨는 거예요. 돈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큰손이 그런 소리 하죠. 개상한가 떡밥이 최고지. 지금 이 만화들이 좋은 게 상당히 많은데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부자부 주식학교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카페니까요. 여기에 상당히 공부할 자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들어가서 좋은 자료들 보고요. 선배들의 그 계좌 수익 난 것도 좀 보고 그들이 조언도 좀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죠. 주주 되는데요. 주말에는 또 다음 주 일요일에는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도 한 이슈가 오면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보내드리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부자바 주주학교를 검색하셔서 시황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